이분은 이제 남편이 이제 큰돈을 퇴직하고 큰돈을 이렇게 사기로 인하여 큰돈을 잃고 이제 근데 남편은 뭐 이제 그것으로 막 너무 힘들어하고 뭐좀 화가 나긴 하는데 그뭐 이렇게 막 근데 자기는 너무 좌절하고 힘들고 뭐 그러는데 남편은 좀안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남편이 이제 미워지고 이렇게 남편과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또 계속하면 돈이 다 이제 몇년 지나면 이제 없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남편은 뭐 그런 것을 걱정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이 돈은 남편 돈이고 이런 돈은 그래서 IMF 때도 이제 돈을 다 잃고 다시 이제 리바운드를 한 사람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로서 리바운드를 잘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제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말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제 뭐지 아니면 계속 안 좋아지고 그냥 평생 괴롭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반면에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이제 잘 리바운드를 잘해서 이제 거기서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이 지옥 같은 때로는 이런 어두움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진짜 인간이 되고 진짜 사람이 되고 마음의 힘이 길러지고 이제 누가 그런 것을 원하진 않지만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된 아니면 이런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제 그런 어두움을 잘 지옥 같은 그런 기간을 포기하지 않고 잘 이렇게 넘겨서 이제 그렇게 밝은 그런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삶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수 없다고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지금 생겼지만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이 절망에 이렇게 체념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 희망의 빛을 늘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포기는 안 좋다는 거죠. 완전히 포기하면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배우고 얼마나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케이스에서는 어쨌든 약간 이제 이게 관여로 인하여 생기는 고통이잖아요. 관여 이렇게 간섭 이렇게 사실은 남편은 자기 사람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힘든 거죠. 이렇게 남편은 자기의 독립적인 인간이에요. 이렇게 자기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는 그 삶에 그 남편의 독립성을 존중을 못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의 그 독립성을 존중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식도 자기의 업이 있고 이렇게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이 도중에 노푼도 아시죠? 예, 내비도. 정말 내비도가 너무 중요한 수행이에요. 이렇게 이 내비도는 사실 자신도 내비둬야 되고 자신도 내비두지 못하잖아요. 계속 자신을 괴롭히잖아요. 이렇게 잘하게 하려고 하고 뭐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남들도 이렇게 특히 자식 배우자 내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엉키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자기 안 좋은 버릇과 평생 엉켰잖아요. 이렇게 평생 고치려고 하고 막그 뭐지 막막 목표도 세우고 뭐 뭐지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잘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약간 자기의 안 좋은 버릇도 그냥 냅두는 거요. 이렇게. 그리고 좋은 거 그것을 이렇게 강화하는 거. 그래서 예, 강아지도 이렇게 교육하고 용수도 이렇게 교육하고 남편도 이렇게 어쨌든 남편도 좋은 점 있잖아요. 좋은 점 많고 잘하는 거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와 이렇게 너무 남편 이렇게 뭐지? 맨날 안 좋은 것만 보고 따지고 뭐 자식도 안 좋은 것만 보고 따지고 그게 무슨 좋은 뭐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식도 나쁘고 남편도 나빠요. 그럼 자기가 잘못 결혼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좋은 점도 많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지라는 거죠. 그것을 따지라는 뭐 따지라는 말은 안 맞지만 그것을 이렇게 뭐지? 강조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자식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뭐, 울때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울지 마. 울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울어요. 그리고 자주 우는 아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울때뭘 해야 돼요? 그냥 냅둬야 돼요. 그쵸? 냅둬야 돼요. 예. 뭐지. 아무튼 그냥 냅둬야 돼요. 안 좋은 거는 그냥 할수 없어요. 이렇게 뭐뭐뭐뭐 야단치어서 혼내 뭐 잔소리해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면 하세요. 도움이 되면 하세요. 또 남편을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럼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근데 고칠 수 없고 뭘할수 없어요.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관여해서 오히려 더안 좋아지죠. 관계가 안 좋고 또 이렇게 뭐지? 예, 내비도 정말 이게 너무 훌륭한 도입니다. 너무 훌륭한 도, 너무 어려운 도이기도 하죠. 이렇게 관계는 그거예요. 안 좋은 것은 그냥 봐주는 거예요. 눈을 감아줘요. 남의 허물은 남의 안 좋은 것은 네안 좋은 것도 많잖아. 그거를 일단 이제 그거를 안 보고 왜 자꾸 남의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남의 안 좋은 거는 봐줘요. 눈 감아요. 그냥 생각도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넘겨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게 약간 사랑인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내비두가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안본 것처럼 이렇게. 그게 사랑 아닌가 싶어요. 봐도 안본 것처럼, 이렇게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은 격려하고, 좋은 것은 이제 약간 예, 격려하고, 감탄하고, 그런 남편이 되게 좋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자기도 그게 상당히 힘이 돼요. 그 상대방도. 나를 믿어주네. 나를 이렇게. 그럼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도 그러거든요. 이게 상당한 그 뭐지?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로운 부담. 이로운 부담. 믿어주는 게 이로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잘해하고 싶어. 이렇게. 그 부담, 좋은 부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나를 엄청 좋아해요. 자식이 부모를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부모가 야단치지 않고 이렇게 혼내주지 않고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엄청 좋아해요. 남편이 나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글을 많이 쓰니까 제 글을 항상 참고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뭐지, 이렇게 비판으로 미움이 전달이 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감탄으로 사랑이 전달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달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하지, 뭐를 전달하느냐, 이렇게. 자식도, 이렇게 뭐지 두려움을 부모한테 이렇게 뭐지 두려움을 배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뭐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 이제 예, 자기가 이렇게 모자른 줄 알고 뭐 이렇게 자식이 안전하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뭐지? 나는 이대로 괜찮다. 이렇게 이런 게 생기면 자식이 그 못할 게 없어요. 세상을 돕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이렇게 자식이 괜찮다는 거 알면 이렇게 충분하다고 알면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부모한테 그것을 배웠으면 그 배우는 사람 별로 없죠. 부모한테 뭘 배워요? 모자르고 부족하고 못하고 가치가 없고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고 이걸 배우고요. 부모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어떻게 그런 이제 계속 부족하고 계속 모자르고 혹시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 주세요. 100%.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다 나는 모자르다. 그거 부모한테 배웠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다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정말 부모한테 나는 모자르지 않구나. 나는 건강하구나. 이렇게. 그럼 부드러움이 없는 아이가 되겠죠. 이렇게. 아무 걱정할 일이 없다. 아무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럼 굉장히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럼 이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또한 이제 뭐지? 자기 길을 찾는 그런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능성이 이렇게 뭐지? 억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자기의 그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회에서도. 건강한 아이, 그렇게. 그렇게 하려면, 내비도. 이게, 자식을 그냥, 허물은, 이제,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뭐, 스님이 뭐, 자식이 있냐, 남편이 있냐,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관계는, 내비도가 우선이고, 그리고 감탄. 내비도 감탄. 이게 이제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허물도 많고, 안 좋은 버릇도 많지만, 뭐, 그거는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리고 우리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루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밤처럼, 이렇게 남의 허물에 의해서는 밤이 되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의 허물에 의해서는 밤이 되라. 밤은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